김철 인사이드, 오늘은 박중환 국립 나주 박물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국립 나주 박물관이 지난 2013년 11월에 개관을 해서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누적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희 박물관이 그 좀 시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기가 좀 힘들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1년에 15만에서 20만 명 네.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셔서 지금 누적 관광객 관람객으로 87만 명이 넘었고요.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네. 아마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또 아이들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무더위를 잊으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박물관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립 나주 박물관에 가면 어떤 전시들을 볼 수 있나요? 네. 그 박물관은 뭐 역사나 문화재를 이제 전시하는 그런 기관인데 뜻밖의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네. 이제 무더위 때문에 박물관은 전시실의 그 넓은 공간들이 다 시원하게 냉방이 되고 있어서 와서 이제 더위도 식힐 겸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올해는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전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지 1000년 된 해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역사 속에서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지 1100년 되는 그런 또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네. 고려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진도 용장산성에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몽고와 끈질기게 싸웠던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삼별초와 관련된 전시를 네. 네, 8월 19일까지 예, 지금 열고 있습니다. 네, 한 열흔 정도까지 시간이 네네. 있네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까지 오시면 이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국립 나주 박물관이 지능형 문화정보 큐레이팅부 구축사업 시범 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박물관 내 로봇이 배치된다고 하던데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로봇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네. 정부에서 이 로봇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특히 이제 문화 분야에서 이 로봇을 적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 아래 시범 선정 기관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속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나주박물관이 선정이 됐고요. 박물관에 오신 분들이 되게 이제 필요로 하시는 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거를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사람이 직접 안내원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기기를 통해서 이제 안내를 받아왔었는데요. 저희 나주박물관의 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올 연말쯤에는 로봇이 안내하는 전시실 안내를 이 로봇을 통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연말부터 설치가 된다고요? 네, 네, 아마 11월 무렵에 시범 실시를 아마 시범적으로 선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네. 연말 전에는 이제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상용 서비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실을 이렇게 다니면서 네. 스스로 움직이면서 네. 관람객을 안내해서 도는 그런 1m 30 정도 되는 네. 아주 앙증맞은 그런 로봇을 로봇을 보러 가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아마 재미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또 이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이 가족이 함께 1박 2일 동안 이 박물관에 머물면서 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이제 나주박물관은 낮에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네. 와서 이제 하룻밤 박물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절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고 가는 걸 템플 스테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박물관에서 머무를 수 있는 뮤지엄 스테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뒤에 와서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그 캠핑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 캠핑카에서 또는 또 텐트를 치고 열 가족 정도가 주말에 1박 2일 동안 역사도 체험하고 또 자연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방학 중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주말에 이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저 여건 때문에 매주 하지를 못해서 네.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만은 저희는 좀 안타까운데 금방 이렇게 그 문을 네. 열면은 그 그냥 네. 짧은 시간 안에 신청자들이 몰려서 금방 마감이 되고 있는 네, 인기 경쟁이 있는 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게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예약할 사항을 이번 달에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월 베이스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나주박물관 홈페이지에 교육 부분에 들어오시면은 네.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 그 신청하는 기간이라든가 신청 방법 네, 이런 것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네, 비용은 이제 체험 학습과 관련된 재료비만 그래요. 이제 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가 뭐 강원도라든가 부산, 경북, 뭐 충북,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셔서 네. 인기리에 진행하고 네. 있는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방송이 나가면 경쟁이 더 네, 치열해질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그 외에도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나주박물관에서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음악 공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음악 연주 이런 행사들이 주말인 토요일 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체험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 구연이라든가 그 이제 그 1인극 인형극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주말에 오시면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도 하실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으십니다. 네. 또 이 나주박물관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처음 시작한 이 역사 영재학급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역사 영재학급 운영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생소한 그런 이름일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영재학급이라고 그러면 수학이라든가 또는 과학 또 외국어 이런 부분으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나주박물관에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또 이제 일선 학교 한 군데 나주에 있는 봉황고등학교입니다만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굉장히 그 저기 의지가 높고 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은 나중에 역사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해서 네. 역사 교수라든가 뭐 큐레이터라든가 역사 전문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또 역사와 관련된 강좌라든가 전문가들의 강좌나 역사 유적에 대한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역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마 의미 있는 영재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지금도 좋은 반응 속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응이 네. 좋은가요?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